안녕하세요. 개그맨 기자에 피할 수 없어요. 개피요. 오늘 주인공은 연기, 개그, 노래, 요리, 작가, 경영, 여러 개 궁상감초입니다. 홍성철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궁상감초. 홍성철 씨. 태나시아, 우리 개피오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죠? 이제 날이 좀 무더워지는 만큼 건강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해피하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개피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아,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르셔야 돼요. 통과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뭐가 더 돈이 아까울까요? 남자들의 유흥비 15만원, 여자들의 네일아트 15만원! 네일아트 15만원.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의외인데요. 친한 친구가 10억 준다고 애인과 헤어지라고 한다.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헤어진다. 10억인데, 10억이 없다. 야, 나도 10억 보기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애인은 금방 줄게요. 자, 머리를 기른다면 어떤 스타일로 기르시겠습니까? 자연인 윤택, 김무스 머리. 둘 중에 어떻게 그걸 정해? 아, 그래, 둘 중에 하나. 피할 수 없어요. 윤택, 차라리. 나 앞으로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좋습니다. 당신은 어떤 휴가를 즐길 것인가? 전지현, 송혜교, 김태희와 초호와 세계여행. 송승헌, 원빈 소주석과 논산 불려서 이때. 어떤 휴가를 즐길 겁니까? 저는 전지현, 송혜교, 김태희랑 초호와 유람선. 세계여행. 소지석, 원빈 버리시는 겁니까? 호화 유람선에는 걔네들만 타는 거 그렇습니다. 네. 나랑 절친이 되고 싶은 사람, 천억 원 있는 김혜수, 반지하 사는 박보검. 저 반지하 사는 박보검. 아, 여기서 이제 모습을 네. 보여주시네요. 좋습니다. 네. 네. 10년 후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용산구청장, 유재석 같은 국민 MC. 용산구청장. 너 아까 질문에 짜장 짬뽕 한 바다 뭐였잖아. 네, 좀 재밌게. 네. 통장에 정체 모를 돈 100,000억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로 도망간다? 신고한다. 아우, 해외로 도망간다. 아, 좋습니다. 아, 신고해야 되나요?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네.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MB 박근혜.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사기일까요? 뽕부라한 여자, 가발 쓴 남자.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 뽕부라. 아, 그래요? 네. 어머, 이유라도? 아니, 가발 쓴 남자는 티가 나요. 되게 그냥 서브 티가 나거든요. 네. 근데 뽕부라는 벗기 전까지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과 하나 없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전 더불어민주당. 어, 모두 다 통과했습니다. 뭘 통과는 뭘 죽는 거야?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거 좀 뭐 소감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재밌장이라는 거니까요. 너무 의미를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정치적이나 도덕적으로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가 자, 대표 홍성철 씨였습니다.